내년부터 모든 식단과 카페 메뉴판에는 부가세나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가격만 표시합니다. 또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메뉴와 가격 정보 등을 외부에 표시해야 합니다. 최은석 기자입니다. 직장인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인 점심 메뉴 고르기. 평소 자주 가던 식당이라면 점심값을 미리 예상할 수 있지만 처음 가는 음식점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. 자주 가던데 아니면은 메뉴가 뭔지도 모르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밖에다 메뉴판하고 가격표 좀 걸어놨으면.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달 31일부터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음식점은 소비자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확인 가능한 메뉴, 가격 정보를 외부에 표시해야 합니다. 전체의 약 12%인 8만여 개 음식점이 이에 해당됩니다. 손님들이 잘 아시고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. 또 업소들 간에는 그러한 손님들을 향한 하나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적절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 고급 음식점과 카페 등 모든 식품 접객업소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지금처럼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.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 하고, 대신 각 식당은 자율적으로 정한 1인분 중량 가격을 추가 표기할 수 있습니다. 복지부는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이 같은 의무사항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최현석입니다.